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사탄 만세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사탄 만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형님. 부모형님께서 올리신 국제결혼 영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것이 생겼습니다. 부모형 말대로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하지 못한 한국 여성들과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한 외국 여성과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과연 한국 남성들은 누구의 편을 들게 될까요? 저희 개인적으로 들어간 뇌피셜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때 상황이 되면, 전 외국 여성의 편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부모형의 생각은 어떨 것 같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거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결혼이 늘어나잖아요? 올해도 늘어날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국제결혼을 하신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살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 사는 것을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반동 세력 좀 없애고요. 반동 세력 한번 보이네요. 잠깐만요. 지워드리고. 일단 반동 문제 한명 지어드렸고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남자들은 외국 여성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은 없어. 근데 한국 여자분들이 안 좋게 봐요. 한국 여자분들은 지금 국제결혼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어. 왜냐? 어떻게 보면 한국 남자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저 자리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외국 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신은 결혼을 못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국제 결혼해서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외국 여성하고, 한국에 살고 있지만 결혼하지 못한, 나이가 든 여자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국제결혼을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은 사실 남자보다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 국제결혼 얘기하면 다안 좋게 봅니다. 근데 솔직히 안 좋게 볼 자격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국제결혼 많아지게 된 사단을 만든 게 본인들한테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지금 그 원인을 찾지 못해요. 그렇잖아, 여러분. 자신들이 멀쩡했어 봐. 자신들이 잘했어 봐요. 자신들이 좋은 여자였어 봐. 그럼 자신들이 결혼했겠지. 근데 왜 본인들이 결혼 못하고 그 자리를 외국 여자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라고, 맞잖아요. 사실 국제결혼 늘어나는 게 한국 여자한테 좋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국제결혼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결혼 문화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해외로 알려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한국 여성분들의 어떤 결혼 문화에서 잘못된 마인드, 뭐 취집결혼, 아니면 이제 전업주부로서 뭔가 못한 부분, 그리고 남자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많이 알려지게 돼요. 알려지기 싫어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연애 문화도 알려지게 됩니다.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론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쁘게 판단하기 이전에 부인들한테 원인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아무튼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뭐 일단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 한국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여자하고 한국 땅에 결혼해서 정착해서 이제 적응하는 외국 여자하고 만약에 뭐 싸운다, 충돌이 발생한다, 그럼 여러분들 누구 편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 편들것 같습니까? 선뜻 대답하기 힘듭니까? 그럼 제가 대답할까요? 저는 일단 뭐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부터 따질 것 같은데, 뭐 외국 유자가 낫다, 한국 유자가 낫다, 뭐 이런 것보다 누가 원인 제공했는지. 근데 보통 이런 충돌의 대부분이 보면
외국 여자분들이 한국 여자한테 시비 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없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충동과 싸움의 발단이 대부분 어디서는 일어나냐면 한국 여자분들이 자기들이 한국 땅에 산다고 그 외국 땅에 들어온 여자들이 이제 못 사는 동네에서 왔다고 무시합니다. 이게 보통 그런 거에 충돌이 발생해요. 아니면 자신은 결혼 못했는데 누구는 이제 한국 남자 결혼해서 이제 애 낳고 사는 게 배 아파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누구 편이 될까요 여러분? 저 같은 외국 여자 편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만약 외국 여자 일방적으로 만약 시비 걸고 싸웠으면 외국 여자가 잘못한 게 맞죠. 근데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냐, 누가 먼저 공격을 했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이거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국제결혼이 이제 많아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총과 노총이 많아지면 분명히 결혼 못한 여자분들 중에 이런 국제결혼에 대해서 곱지한 시선을 보내는 분들 그리고 국제결혼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꽤 많거든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래 진짜 많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점점 보게 되겠지 여러분. 지금도 볼 수 있어 여러분. 지금도 마트 가면 좀 나이가 어려버린 외국 여성하고 쇼핑하는 한국 남자를 볼 수 있거든요. 국제결혼한 게 맞잖아 그러면. 시내 같은 데 가더라도 누가 와도 이제 국적이라는 여자하고 팔짱 끼고 걷는 한국 남자 볼 수 있어. 이것도 사실 예전 같은 보기 힘들었지.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거 아니야. 더 많이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피해의식이나 좀 질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자분들이. 물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갈 사람도 있는데 한국 여자분들이 그렇게 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통 한국 여자들은요. 그 자기치심과 질투심이 인류 최강이에요. 인류 최강. 특히 내가 못 가진 걸 남이 가진 걸 정말 못마땅해 합니다. 인스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인스타만 보더라도. 남들이 여행 가는 거 나 못 간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배 아파하잖아. 굉장히 배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질투심과 자격지심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이유도 따라올 수 없어 이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래. 앞으로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잖아요. 굉장히 많이 늘잖아. 반면에 국제결혼해서 넘어오는 이제 외국 여자분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애 낳고 산단 말이야. 아까 애 딸리 외국 여성이라 했잖아요. 웬만하면 애 딸려 있습니다. 애 딸려 있어.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 국제결혼 목적이 애 낳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딩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 여성분들은 애 낳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안 느낍니다. 당연히 애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애 낳는 거라면 갑질하고 낳아준다는 말 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상한 거야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이 많이 이상한 거야. 무슨 애 낳는 게 무슨 자기들이 뭐 대단한 무슨 권력을 가진 거 마냥 그렇게 마음먹는 나라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외국 여자들 한국은 놀랜대요. 애 낳는 거 사실 뭐 여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왜 그러지? 그리고 그 외국 여자들이 한국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후조리원이 왜 있는지 모르겠답니다. 산후조리원이. 그리고 딩크 결혼 같은 게 이해 못해요. 아니 결혼하면 당연히 2세 기르고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애도 없는데 왜 법률혼을 하지? 누구 좋으라고? 그리고 특히 이제 동남아 여성분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후조리원이에요. 산후조리원. 이거 이해 못하는 외국 여성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산후조리원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세계 널리는 게 아니야. 선진국에도 많이 없어요. 유럽에도 많이 없어. 우리나라 여자들은 이거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이걸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제 방송이 이제 베트남이나 이제 그런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신 분이 있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아니 애 낳았으면 며칠 좀 쉬다가 당일 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당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니 좀 쉬어야 될거 아니야, 몸조리 해야지라고 하는데, 아니 산모가 젊으면 그냥 뭐좀 쉬다 보면 당연히 일하다 보면 나아지는 건데 이게 뭐 특별한 거라고? 아 진짜 그 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그 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너무 일찍이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쉬다가 며칠 쉬다가 그 당일 일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여자의 출산이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20대 중반을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출산을 해도 뭐 유산 같은 것도 잘안 나고, 그리고 이제 임신하고 나서 출산하더라도 그런 이제 후유증 같은 게좀 적어요. 적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 노산 문제 심각하고 유산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산모의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임신에 관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해요, 우리나라는. 노산 문제도 있고, 임신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임신을 한다 하더라도 산모가 건강하지 못해서 유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설령 나이 먹고 출산을 했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국제결혼 하신 분이 어떤 그런 기형아 출산 겪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잘 들어본 적 없죠? 노산 때문에 힘들다. 뭐 시험관 아기 고려 중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죠? 근데 우리나라 결혼에서는 굉장히 자주 들리죠. 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다른 이유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여자들이 너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몸도 건강하지 않아. 겉으로만 건강해 보이지. 뭐 지금 결혼하신 여자분들 중에서도 음주가무나 이제 자기의 어떤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순히 나이 때문에 원인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나 아니면 이제 술, 담배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 몸 관리 똑바로 못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애를 가지려고 하니까 잘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올해는 아마 국제결혼이 좀더 늦지 않을까 싶어요. 좀더 느는데 이거를 곱지 않게 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 여자분들 중에. 근데 곱지 않게 보지 않아서 뭐 하려고? 맞잖아요. 아니 자신들이 곱지 않게 보지 않는다고 남자들이 안할 건가? 웃자라고.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뭐 자신들이 싫어하고 말고 당신들이 신경 쓸게 뭐가 있냐 말이야. 아, 국제결혼하는데 보태준 거 있나? 아니면 축의금 내준 거 있나? 솔직한 말로. 그리고 국제결혼이 왜 늘어났겠냐고요. 제 패포고 세게 할까? 너 때문에 난 거야. 너 때문에. 나이 먹고 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매탄시 못하고 남자한테 갑질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떠난 거 아니야. 떠나가지고 해외 가가지고 짝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그렇다고. 아이, 또 사태 파악 못하지.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한국에 결혼만으로 출산율 올리는 건 답이 없다 생각해서 지금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하잖아요. 제말 틀렸습니까? 제말 틀렸냐고요. 틀렸다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주변도로 하지 마시고요. 논리적으로 반박하세요, 논리적으로. 아무튼, 저는 이런 문제가 좀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많아질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많아지면 누가 손해냐? 이건 한국 여자가 손해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이게 외국 여자가 시비를 겪는 경우는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한국 여자가 이런 국제결혼 하신 분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텃세나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럼 이런 기사가 알려지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당연히 시비를 건 쪽이 욕을 먹겠죠. 그래서 국제결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국제결혼 하든 말든, 그리고 국제결혼해서 애 낳고 살든 말든, 그리고 국제결혼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어울려 댕기든 말든 갈
밝게 가세요. 괜히 뭐라 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